여기가 아트빌리지인가 봐. 어? 여기 아트빌리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야. 여기 아트빌리지 담당자분도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야, 아트빌리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네. 이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우리 이 분위기에 맞게끔 네. 의상도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좋죠? 네. 자, 변신! 변신! 짠! 아이고, 야. 예. 이제 복장을 변신했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분위기에 잘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잘 어울리시는데. 아, 그래요? 명도까지, 야.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예. 영구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트빌리지가 네. 또 민간 운영자를 또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아트빌리지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아트빌리지는 김포 시민을 위해서 김포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고요. 그리고 김포시를 대표해서 김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예, 예. 한옥도 있고 예, 예. 여기 현대식 건물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시, 판매,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많은 방문객들이 언제든 와서 체험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네. 여기가 이제 김포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 현장에 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여기 오니까 네. 한번 우리 돌쇠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돌쇠가 어디 있나요? 돌쇠가 혹시 없을까요? 돌쇠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돌쇠 이리 네. 오느라 한번 해볼까요? 이리 오느라 예. 예. 한번 해보죠. 예. 시작. 이리 오느라. 네, 대감마님. 아이고 돌쇠가 나오냐. 아이고 여기도 역시.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돌쇠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여기 한옥마을을 아주 깨끗하게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야 여기 오니까 진짜. 네. 옛날에 네. 우리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기분.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예. 팀장님이 네. 하나하나 설명을, 네. 여기 있는, 요번에 그 운영자를 모집하는데 네, 네, 네. 하나하나 설명을 좀 저하고 가면서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우리 김포 아트빌리지에, 네, 네. 는 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 편의시설이 3동이 있습니다. 아, 3동? 네. 그리고,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동이 4동이 있습니다. 체험동 4동.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자고 가실 수 있는 예. 게스트하우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예.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또 예술 창작 공방도 5동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네. 예, 야, 옛날 집 대문 딱 같아요.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예, 들어가시죠. 야, 이게 좋네요. 야, 여기가 바로 이제 예. 이 아트빌리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맛있는 것을 대접할 식당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통 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주막, 주막거리. 야, 예. 한번 안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예, 들어가 보시죠. 예. 와, 여기가 예. 이제 그 예. 우리 아트빌리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야. 전통 음식을 대접할 식당입니다. 이야, 예. 그럼 분위기도 좋고, 네. 맛있게도 먹고. 아, 그럼요. 이제 그러면 김포가 오면은 네. 김포의 특산 음식물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막걸리 한 잔 쭉 들이키시면서, 예, 이 한옥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예.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완전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또 뭘 보여주실 거죠? 자, 다음은 네. 이제 창작 공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공방이요? 네. 그럼 공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와, 이거는 전 국민이 염원 나는 예. 평창을 입은 마스코트 아닙니까? 네, 수호랑 반다비. 아. 예, 이렇게 저희가 네. 아트빌리지 개관 기념으로 오. 네, 이렇게 이 수호랑 반다비를 설치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네. 사진도 잘 찍으시고 야.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기원을 개최를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 그렇죠. 여기 네. 들어가서 평창 올림픽 화이팅! 아, 여기가 그러면은 예, 여기는 이제 현대식 네. 건물로 지어진 오. 이제 다섯 개의 창작 스튜디오인데요. 아, 이 첫 동은 예. 많은 분들에게 김포를 알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상현실 체험도 할 수 있는 아. 이런 여기를 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여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김포시 관광 안내소 겸 아, 안내소 예, 그리고 체험전 와. 예,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이제 다음은 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네, 다음은요. 네. 아, 저희 아트빌리지가 네. 또 김포가 네.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잡니까? 예. 잘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와! 예. 대박, 대박. 네. 제가 되게 네. 바라던 거였었거든요. 네. 공항에서 오면은 네. 진짜 우리 김포는 숙소가 없어서 네, 네.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야. 두 동을 저희가 지금 준비했는데요. 예.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예. 좀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 한번 구경하실까요? 예, 구경하시죠. 네, 가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뛰어가죠, 네. 우리. 야. 야. 여기가 이제 숙소동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야. 일어나라! 대감님. 아이고, 아이고, 야, 뭐냐, 돌쇠야. 아, 항상 빨리 야. 먼저 와 있네. 돌쇠가 예. 최고네. 와. 여기가 여기 이 게스트하우스. 아, 예, 한 전통 한옥 예.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 네. 네. 옛날에는 주막에서도 같이 자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이 뭐라 그러죠? 예. 들 내려 예, 예. 보따리지, 네. 보따리 장소. 네, 땅에 가서 이제 주막 하고 막걸리 쫙 하고 하고 숙으로 하고 그죠? 아까 저기 식당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예, 하시고 여기에서 주무시고, 야. 예. 그리고 여기에서 옆에서 체험하시고 아. 문화예술 체험하시고. 네. 또 갈 데 어디가 없을까 하면 저희 가서 예. 안내를 받고 예. 야. 모담산에 올라가셔서 예. 또 힘찬 기운도 받으시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참 멋진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누워보면 되죠? 한번 누워보시죠. 같이 누워보자. 예. 아, 네.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라. 아유. 아이고. 아. 이렇게 오솔길로 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이제 모담산. 아. 이 모담산이 거북이를 닮았는데 거북이 안무 앞에 머리가 아. 요 거북이의 앞 머리가 요 부분입니다. 아. 저 뒤가 이제 거북이의 등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야외 공연장을 예. 여기가 예. 천명이 일시에 같이 한번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입니다. 와. 네. 여기 대단하죠. 어떻게 1,000명이 앉지? 아,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야. 여기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은 네. 김포에서 그 진짜 공설운장 빼고는 네, 그렇죠. 가장 크게 공연을 예, 예, 맞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자리네요. 네. 아, 여기가 바로 네. 예술의 성지. 예술의 성지. 김포의 랜드마크가 돼. 와, 랜드마크. 아트 센터입니다. 오, 아트 센터! 자, 야! 예. 아트 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예, 여기 아트 센터는 네. 아, 50평짜리 전시관이 3개 2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또 있고요. 있고요. 단체 연습실. 예, 단체 연습실. 개인 연습실. 개인 연습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네. 예술인들이 네. 와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아, 연습도 하고 예. 발표도 하고 예. 전시도 하고 아. 이곳에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 네, 진짜 네네.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베스트, 역시 베스트 김포. 네, 맞습니다. 이야. 아, 그러면 구경 좀 시켜주시죠. 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아트 센터로 가나요? 아싸! 아, 여기가 바로 아트 센터입니다. 아트 센터. 네, 예. 진짜 아트합니다. 예, 예. 아직 뭐 주 그림도 아직 안 걸려 있고 하지만 예. 예, 조만간에 그림도 걸리고 예, 분위기가 예, 이제 딱 나요. 예. 카페 분위기처럼 예. 딱 조성이 되면 예. 많은 시민분들이 아마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예. 다목적골부터 한번 다목적골 예, 구경하시죠. 한번 들어가시죠. 예. 야. 야, 여기는 무슨 오! 야! 아직 의자가 비닐이도 안 벗겨졌어요, 예, 아직. 예. 야. 여기가 이제 다목적골입니다. 오. 예. 여기서 김포에서 예. 가장 큰 행사를 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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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이제 세미나 예. 또는 뭐 발표회, 아. 연극, 뭐 어떤 우리 예술 동아리 단체들의 또 공연 발표, 야. 신앙송회, 뭐 못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야,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이 아트빌리지에 오시면 네. 작품도 구경하시고, 구경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잠도 잘 수 음식도 있고. 먹을 수 있고, 먹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야. 이 김포 아트빌리지입니다. 아. 제가 이런 데가 있는지 네.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자세히 안 그러 오늘 처음입니다. 아, 다음에 오시면 네. 예. 더 자세하게 예. 이제 체험도 하고 예. 먹거리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아. 그리고 전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옵니다. 네. 그날이 언제죠?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냐?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3월 3일 바로 김포 아트빌리지 개관식이 이 아트빌리지에서 이제 거행이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정월대보름 잔치도 한번 경험하시고 하시고 김포 아트빌리지 개관식에 오셔서 즐겁게 한번 노시는 그런 3월 3일 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꼭 놀러오세요.